의학계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의학부 신재훈 기자. 네, 뭐 눈 뜨고 코 베어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일부 뭐 병원이나 의사의 말을 들었다가 코가 아니라 눈이 베이는 그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나 몰래 한 생내장 수술이요? 아, 무섭다 이거. 이게 뭐야? 50대 정 씨가 있는데요.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이 뭐 이물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. 이게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데 그 야간 전조등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번지거나 아니면 그 네온사인 같은 거가 번져서 잘 볼 수 없는 또 이제 어두워지면 이게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. 또 40대 서 씨가 있는데요. 이분은 이제 무릎이 온통 이렇게 상처투성이었어요. 심한 난시가 좀 생겨가지고 거리감이 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길을 걸을 때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겁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이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. 이게 이제 뭐 운전할 때 쓰는 거, 뭐 컴퓨터 모니터 볼 때 쓰는 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안경을 이렇게 바꿔 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.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었어요.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백내장이 별로 없었는데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서 이런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이들 뿐만이 아닌데요. 한 그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인터넷 카페에 이제 가보면은 백내장이 없는데 의사의 권유를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. 또는 뭐 백내장 수술 권유를 받아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는 백내장이 없다고 했다. 이런 뭐 일부 의사들의 그런 비양심을 고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백내장이 없거나 아주 초기에 그 환자들을 백내장 수술시키는 그 안과 의사들만의 은어가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생내장 수술입니다. 그러니까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을 왜 수술을 하느냐? 바로 이게 뭐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. 양심 없다.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여기다 인공 수정체를 넣는 그런 수술입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초점이 한 개인 수술과 여러 개인 수술이 있어요. 이 초점이 한 개인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술비가 굉장히 쌉니다. 100만 원 이하로 싼데 여러 개 들어있는 다초점 렌즈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에요. 그래서 한 4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거든요.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수익이 되는 그런 수술인 거죠. 비급여지만 이게 또 실손보험 요즘 많이 들잖아요. 실손보험에 들면 환자는 자기 부담금을 또 한 10에서 20%밖에 안 냅니다. 그렇지.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실손보험을 든 환자들에게 생내장 수술을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.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. 1년에 한 36만 건 정도를 하는데 그 비교적 뭐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이게 또 수술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 한국 소비자원 같은 데 이제 올라온 그 부작용 건수를 보면요. 백내장 수술이 안과 그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은 한 50% 정도의 부작용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. 그 부작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1위가 뭐냐면은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1위예요. 시력 장애. 아예 안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눈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술해서 잘못되면은 유착도 되고 이러면 또 재수술하기도 굉장히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부 병원에서 벌어지는 생내장 수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. 근데 뭐 얼핏 생각해봐도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백내장 수술을 권할 수가 있는 겁니까? 사실은 어떤 진단이라는 게 검사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딱 수술해야 되는 정도의 백내장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 결정 기준이 환자가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의사의 경험,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떤 주관적인 걸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수술을 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또 늦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어느 딱 시점을 잡아서 이 이상은 다 수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.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은 특히 안과는 더 신중하고 더 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? 사실 뭐 안과라 그래서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병원이 다 신중하게 해야죠. 근데 이게 근데 그 이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주 거슬렸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사실 이제 지난 한 십몇 년간 보면은
그 라섹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. 안과에. 그래서 거대 안과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사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. 이게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라섹 시장은 끝났다. 뭐 할 사람은 거의 다 했다.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안과들이 좀 새로운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시점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내장이 또 그런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자. 그럼 일단 뭐 거부를 하고 다른 데 몇 군데를 더 다녀봐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백내장이 계속 진행되는 건 맞거든요. 백내장을 좀 진행이 뭐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부 병원이지만 이게 어차피 나중에 수술할 건데 좀 미리 받아라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좀 저는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많은 안과 의사들이 좀 더 기다려봤다가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딱 결정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지금 들어도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좀 일찍 하는 것도 뭐 보험도 된다 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막 약간 혹하는 마음이 생겨요. 근데 그거는 왜 일찍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?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늦게 하는 거랑은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가능하면 자기 눈을 자기 몸의 원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그렇죠.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. 최대한 아껴 쓸 때까지 쓰고 안 되면 이렇게 수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가 치아가 조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임플란트 할 거 지금 그냥 뽑아서 임플란트 하면 좀 이상하듯이. 네, 맞습니다. 자, 신정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생내장 수술을 하는 일부 안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생내장 수술하다가 생매장 됩니다.